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1922번째 강의로 다양한 삼기, 천지인과 폐용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리학 강의, 주역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리학에서 우리가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기운으로서 구분하는 삼기론이 존재합니다. 이 삼기론은 하늘의 강한 기운을 천간에 두고 갑무경, 그러니까 오행으로서 갑목, 그 다음째 경금, 그 다음째 그 무토, 이렇게 갑무경을 두고 우리가 천상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상삼기가 있고 땅에서 가장 뛰어난 기운, 수기를 모은 것을 을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하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째 인간의 옳고 바른, 올바르고 바른 기운들을 모은 것을 우리가 신임계, 이렇게 신금과 임수와 계수, 이렇게 신임계, 이렇게 해서 인중삼기다, 인중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기론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천상삼기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은행에서 품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권력이라든지 재력이 뛰어난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삼기를 가진 사람들은 인품과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품성 자체가 배우고 가르치는 전문적인 지식이 능한 사람이다. 해서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째, 인중삼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질, 예를 들면 식신상관과 같은 그런 재능과 자질을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남보다 비교했을 때 상당히 뛰어난 자질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다. 이렇게 천상과 지하와 인중이다. 이렇게 세 개의 기운들을 우리가 모아서 삼기의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명리학의 삼기론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삼기가 자기 혼자서도 아주 뛰어난 길신입니다. 좋은 길신입니다. 그런데 이 삼기에다가 삼합이 되거나, 그 다음에 천을 기인까지 합해서 세 개의 기운이 결합을 해버리면은 아주 뛰어나다. 최고야. 최고의 반열에 오른다. 그 분야의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두뇌, 총명하고 뛰어난 두뇌에다가 남다른 어떤 배포가 크다, 희망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다.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스스로가 잘 주도해낸다. 이러한 것으로서 인재로서 충분히 인정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지인의 하늘, 땅, 사람의 이 세 가지 기운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굉장히 우리가 명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길신입니다. 이것은 하나 그 자체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길신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간 사회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럼 그 관계 속에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윤리적 기준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사람의 허울을 썼지만 올바른 사람이라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이 윤리와 도덕 기준이 무력화된 사람들에서 범죄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 자체로서 우리가 삼기를 구성한다,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유교적 관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와 용기와 의기, 폐기, 용기, 의기 이 세 가지의 기운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서 해석한다. 이 삼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 용기, 의기 이 세 가지 기운을 나눠서 봤을 때에 폐기라는 것은 스스로 무리의, 한 무리의 선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발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힘든 난관을 극복해내고 성취해내는 강한 기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강한 기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용기라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올바름을 지향해서 나아가는 단호한 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단호한 결심, 그 강한 기계, 이거는 우리가 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강한 그 기계와 달리
이그뭐야단호한결심을한다내가내스스로결심을한다이거는우리가용기다한다그다음이제의기라는것은스스로정의에합당하도록어긋나지않는것예를들어김유신장군이자기가그러한결심한것에대해서끝까지지키려는청관의집앞에서목말에목을베는이러한어긋나지않는이거의기다이렇게우리가이야기하는고든의지다이렇게이야기할수가있어요이게세가지가계기용기의기이세가지의기운이다이렇게이야기를할수가있는겁니다그런데이삼기에대해서전혀다른해석을또하는부분이있습니다이전통한방에서이제기본이되는게황제내경입니다이제이황제내경에서는아주고대의서정이한방서정인데중국의한방서정인데황제내경에보면은이삼기를세가지로나눴습니다평기불급지기퇴과지기이세가지로나눴습니다이세가지의기운이다이렇게했습니다인간의몸에서비롯되는그기운을평기그다음째불급지기퇴과지기세가지로나눈다이렇게황제내경에있습니다이여기에서평기라는것은인체를구성하고있는오장육부입니다인체의내장전체가다오장육부인데오장육부뭐위장부터시작이야심장다이렇게해서오장육부가되는데이오장육부의서로다른기운들이조화를이루는균형을이루는수평상태다이게평기다이렇게이야기합니다가장좋은상태다이런의미가되는겁니다그다음째불급적이라는것은오장육부의기운들이서로다른기운들이부족하거나부실한부분이나타나는겁니다이런부분들이나타나는그상태가부족하거나이뭐좀부실한상태가되면은이거보완해야되는상태가되기때문에이것을균형이흐트러졌다이렇게보는겁니다부족한상태가된다이게이불급직이다이렇게이야기합니다기운이부족하다이렇게보는겁니다그다음이퇴과직이라고이야기하는것은오장육부의기운들이균형을잃을정도로각각강한쪽이등장하는강하고약한쪽이막저만대로등장하는겁니다그래서강한쪽은강한쪽대로막전행을하고약한쪽은약한쪽대로밀리고이런상황그래서기운이넘치고부족한부분이혼동스러운상태이것이이우리가앞에서이야기하는태가직이다기운이넘치는상황이다이렇게이야기를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오장육부의인체의내장기관들은다양한장기들입니다위장과간장뭐폐심장뭐예를들자면은이러한뭐다양한기운들이서로다른기운들의작용을하는겁니다그러면은이러한작용성과기운이서로조화와상생을해야된다는겁니다이렇게해야만이건강과활력을생성해낼수가있는겁니다건강한신체를이룰수있고건강한삶을바탕을이룰수가있는겁니다그런데그렇게함으로써우리가그러한건강을바탕으로해가지고인간의삶이영위되는겁니다그런데건강에서균형이가장중요한이균형이부족하거나과도한경우기운이넘치거나너무부족한경우이렇게되는것은질병의원인이된다라고우리가해석하게되는겁니다이게한방의원리입니다그래서명리학에서도이삼기에서우리가좋은기운인데이좋은기운을무력화시키는작용이있습니다무력화시키는작용이공망과급살과망신이세이신살이굉장히위태로운신살입니다따로따로떼어놓으면별로작용성이제한되는데이게결합되면은이게감당하기가어려운겁니다아무리좋은길신이라하더라도무력화시켜버립니다무력화시키는원인이됩니다그래서상기를가지고있는상태라하더라도이그뭐야공망급살망신이한꺼번에때려버리면은뛰어난자질과소양을아무리크게가지고있더라도이거는이룰수있는게없습니다불성입니다만사불성입니다아무것도이룰수없는겁니다그럼그건뭡니까그러면인생자체가허무한겁니다너무너무인생을참으로능력도넘치고하고자하는의욕도있는데때가따라주지않는겁니다이것자체가허망한인생을살게되는이유가되는겁니다그래서이러한신살의작용이굉장히무섭다는사실을우리가인식할필요가있는이게명리학의삼기를무력화시키는그러한원인이됩니다폐용의삼기에서도작용성을우리가볼필요가있습니다폐기와용기와의기이삼기의작용에서갈수록한쪽이너무강하면은반드시불행한인생을살게된다는의미를우리가인식할필요가있습니다어떻게되느냐우리가폐기에폐기하는데
폐기 대명사는 역사적인 인물에서 따지면은 폐왕 항우입니다. 폐기의 그 폐자가 폐왕의 폐자입니다. 어떤 폐자니까. 이 어떤 폐자는 한방에 이야기하면 태가적입니다. 기운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과 독선이 강화됩니다. 아직과 독선이 강화되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태, 어떤 인간이라, 어떤 인재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항우는 자기보다 연세가 50살이면 더 많은 이 군사 범정에 대해서 범정이 그 가능하는 조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딱 3년 만에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우는 진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제후 자기 밑에 왕입니다. 왕을 황제니까 패왕은 황제입니다. 황제로서 자기 밑에 왕들한테 제후들한테 18명의 제후들한테 농공 행상을 해줍니다. 각각 분봉한다 이랬는데 나라를 이제 각각 다스릴 나라를 다 나눠주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때 범정이 유방을 죽이라 하고 정원을 합니다. 유방을 살려놓으면 네 자리가 없다. 너는 유방이 없어야만 네가 황제가 나든지 폐왕이 있어서 네가 네 천수를 누리는데 그게 안 되면 네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방을 죽이지 않습니다. 항우가 끝끝내 거짓말 부르고 유방을 안 죽입니다. 유방을 안 죽이고 자멸의 길을 갑니다. 딱 3년 만에 해야 강변에서 자기를 하는 걸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최후입니다. 이게 폐기의 이 태가지기에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항우가 죽이고자 했던 유방, 범정이 계속 죽이라고 했던 유방은 어떤 인물이냐? 이 사람은 한방에서 이야기한 황제 내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평기의 상태입니다. 균형 잡힌 사고의 상태를 가진 사람, 인격이. 그래서 이 사람은 선악의 균형이 잡힌 사람입니다. 나름의. 그러다 보니까 한초사암걸이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유방보다도 뛰어날 수도 있고 황후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는 인간들, 인재들입니다. 그 이 인재들 세 사람이 결합을 해가지고 유방을 도웁니다. 이게 한초사암걸입니다. 한나라 초기에 세 명의 걸출한 인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장량과 천하의 모사꾼 아이디어맨 장량, 천하의 귀장, 귀신 같은 장군, 한신, 백전백성이라는 이름이 이야기가 여기서 한신에서 나오는 장군입니다. 한신. 그 다음째, 내치에서 최고의 행정가, 소하, 이 세 사람입니다. 장량, 한신, 소하, 이 세 사람이 인재를, 최고의 인재를 참고로 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천하의 주인이 됐던 겁니다. 400년 역사에 한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좋은 기운이라는 것은 균형과 조화의 문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나 좋은 길신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고 형충을 맞아버리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결국은 운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사주 원국과 운에서의 평안을 할 수 있느냐, 평안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위태로우냐, 이걸로서 결론이 나진다는 겁니다. 이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운과 운명의 기운, 이 부분을 사주 원국과, 그 다음에 이 좋은 기운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